네, 안녕하세요. 멀티플레이 비보이 강사 홍성진입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동작은요, 원핸드 클리켓이라는 동작을 배워보시겠거든요. 원핸드 클리켓이란 원래는 클리켓이 두 손으로 튕기는 건데, 이번에는 한 손으로 하는 클리켓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네, 원핸드 클리켓을 저와 함께 한번 배워보시겠는데요. 우선 예전에 클리켓 배우셨던 거다 아시죠? 오른손을 복부에 받치시고, 그리고 다리를 벌리신 후 앞으로 상체를, 그러면 엉덩이가 뜨기 쉽죠? 이 상태에서 왼손을 짚고 튕겨주고 짚고 튕겨주고 짚고 튕겨주고, 그거 다 기억하시죠? 근데 이거는 원핸드 클리켓은 한 손으로 하는 거라서요, 손목에 많은 스트레칭이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왜냐면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니까요. 이게 자기 몸을 이 오른손 한 손으로 이렇게 지탱하는 거라서 여기서 한 손을 뛰는 거예요. 이렇게 버티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중심 같은 거 잡으실 때도 더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왼쪽 팔을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위로 이걸 옆으로 당겨주시면은 어깨가 옆으로 가면서 이게 이쪽으로 쏠려요. 오른팔 있는 대로 이렇게 뒤로 쏠리면서 중심 잡기가 더 쉬워질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튀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튀겨주고 짚고 튀겨주고 짚고, 이거를 이제 한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 투 원 투 투 투 투, 이게 한번 제가 타이밍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원 투 원 투 투 투 투 이런 식으로 중심을 잡으실 때 이 손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클리켓처럼 그때 이렇게 손 돌리는 거 보여드렸죠, 제가. 여기서 집었으면은 한 손이니까 또 옆으로 더. 이게 손목이 꺾이지 않게 돌려주는 거예요. 돌면서 이렇게 손을 집어주면서 왼손을 최대한 하늘 위로 찔러주시고 여기 도는 거예요. 최대한. 손을 멀리 집으면 멀리 집을수록 힘드시고요. 원핸드 클릭해서는 가까이 집으면 집을수록 더 이게 원을 크게 그릴 수 있고 이게 더 잡기 쉬워요. 이게 스피드도 더 빨리 잡을 수 있고, 이게 다리도 이렇게 다 피시는 것보다 이게 살짝 구부려서 하는 게 더 빨리 될 수 있고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 원핸드 클리켓을 더 빨리 마스터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한번 다시 배워볼게요. 그래서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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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술을 보세요.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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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 이거 보시게 되면은 원 하나 둘 하나 둘 여기서 빨라지죠. 스피드가 점점 빨라질 거예요. 손 짚는 게 하나 둘 하나 둘. 이때는 몸 체중이 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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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반반반반 하다가 여기도 한 번에 다 쏠리는 거니까 이 팔을 구부리시면서 이게 걸쳐지는 느낌이 더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이거를 너무 높게 튀기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적당히 이렇게 적당히 튀기고, 아니면 천천히 튀긴 다음에 나중에는 많이 이렇게 많이 튀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왼손을 드세요. 다리를 올리시고 이렇게 버틸 수도 있죠. 이렇게 버티는 연습을, 이것도 벽에 대고 연습하면은 더 쉽고 빨리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제자리에서 하시는 게 많이 도움돼요. 버티세요. 오른손을 튕기시고 짚고 튕기시고 짚고, 그러면 이게 짚을 때 몸이 가라앉게 돼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짚고 빨리 되는 거예요. 짚고 빨리요. 이거는 클리켓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짚고 튀기고 짚고 튀기고 이랬는데, 짚고 튀긴 다음에 이거를 왼손으로 이렇게 걸쳐줬잖아요. 이거는 한 손이라서 최대한 높게 뛰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금 뛰면서 이 몸을 들어줬다가 내려줬다가 들어줬다 내려줬다가 들어줬다 내려줬다 들어줬다 내려줬다 이렇게 딱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클리켓 하실 때 원핸드 클리켓은요, 주의하실 게 여기서 몸을 도실 때 이게 몸이 당겨주는 느낌이 없거든요. 이거는요, 원래는 클리켓은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딱 당겨주면서 클리켓을 하신 건데, 이거 한 손은 오로지 한 손으로만 이렇게 몸을 치면서 도는 거예요. 이게 몸을 이렇게 도는 방향으로 어깨를 치면서 하늘 위를 차고, 여기서 다리를 이게 안 돌아가신다고 다리를 많이 하늘 위로 차시는데, 그러면은 이게 클릭해서 더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최대한 낮게 짚고 이걸
튕긴다고 생각하시면 더 쉽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